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먹방은요, 이렇게 닭발을 중짜리를 3개 시켰어요. 그리고 옆에는 닭똥집 튀김, 그리고 여기 계란찜, 그리고 여기는 까르보나라 떡볶이 3인분 시켰는데, 안에 면이랑 메추리알이랑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닭똥집 그 양념 소스. 그리고 여기는 단무지. 잘 먹겠습니다. 제가 닭발 매운 거잘못 먹는데 오늘 약간 매운 게 땡겨가지고 닭발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오랜만에 닭발은 뭐다? Double 한 tap 번에 if you're 세 a 개 이상. fan of Tzu Yang. 여기다 찍어서 먹을까? 그래서 일부러 안 매운 게 먹으려고 까르보나라 같이 시켰어요. 와, 너무 맛있어. 얘는 닭똥집 튀김. 그냥 양념에 찍어서. 닭발이랑 까르보나라면 여러분 되게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아, 소리 좋아요? 마이크 비싼 거거든요. 아까 낮에 테크림이랑 사왔거든요. 와, 대박. 셋다 대박인데? 계란찜. 오늘 매운 거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와, 닭발. 살짝 식은 게 너무 맛있다. 찍어서. 와, 닭발 여러분 딱 좋아요. 딱 맛있어요. 맛있어. 여기 웅인의 닭발이란 곳인데요. 체인점이래요. 찍어서. 떡볶. 와, 까르보나라 진짜 맛있다. 햄에다가 까르보나라 싸서. 어서오세요. 여기다 이렇게 살짝 찍어 먹으면 진짜 하나도 안 매운 것 같아요. 떡볶이떡. 안에가 이렇게 뚫려 있나? 아, 안에가 뚫려 있네요, 떡볶이떡이. 이런 게 안에 간이 잘 빼가지고 맛있는 데가 아니라 안 뚫려 있네. 와. 그 배달의 민족에서 리뷰 좋은 데에서 시켰거든요. 진짜 맛있는데?
닭발을 한 개씩 먹으면 잘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네, 오늘 불금이죠? 맛있어요, 진짜로. 시간도 맛있어요. 진짜 말랑말랑. 엄마, 아니세요. 아쉬운 게 굳었어요. 근데 맛있어요. 저 한 개 안 사는데요? 닭발은 그 한 네 개 집어서 너무 큰데? 조합이 대박이다. 여러분, 닭발에 까르보나라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메뉴 뭐가 제일 맛있냐고 하시는데 다 맛있어요. 근데 맵다. 매워. 아, 진짜 맛있다. 이거 메추리알. 와, 똥집 닭발? 닭발이 더 맛있어요. 원래 똥집도 엄청 좋아하는데 닭발이 진짜 대박이다. 까르보나라는 제가 어디서인지 기억이 이름이 안 나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배 어느 정도 차셨나요? 네, 배고파요. 우리 기현이도 다섯 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찍어서 닭발을 전자레인지에 좀 돌리면 괜찮으려나? 맛은 진짜 맛있어요. 먹는 데는 문제 없는데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닭발끼리 붙어가지고.
매운 거예요, 여러분? 아, 저 매운 거 잘 먹습니다. 단무지에 닭발 싸서 먹어줘요. 저 한 부분은 그렇게나 먹어봤는데? 이렇게? 짠. 진짜 이 입에 가득 차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 맵다. 메추리알도 잘 집는. 떡이 동그란 거 아니에요. 이건 소세지. 닭발. 계란찜이에요, 계란찜. 닭발. 매운 거 먹으면 먹다가 배가 아플까? 근데 닭발 중짜리가 한 2인분 되죠, 여러분? 제가 중짜리 3개 시켰거든요. 근데 중짜리 하나 혼자서 충분히 다 먹을 것 같은데? 담아가지고 놓을까? 전자레인지 좀만 돌릴까? 익었어 이렇게 닭발이. What? 어 이제 잘 떨어지죠 여러분. 와 진작 들을걸. 완전 쫀득쫀득해요. 아, 쩝쩝 소리 나죠? 근데 이게 막 소리를 너무 잘 잡아내다 보니까 쩝쩝 소리가 들릴 거예요. 아마 입 다물고 먹어도.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뭐지? 어우. 메추리알, 메추리알. 뜨거. 내가 봐도 많이 먹었다 싶었을 때? 초밥 240g. 왜 징구라고 지었어요? 찌양이라는 닉네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원래 이름 짓는데 의미 둔 적 한 번도 없어요. 안 되겠다. 훨씬 없다. 어떻게 이렇게 느끼한 맛을 잡아주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운맛을 잡아주지? 정신 나갔다. 와.
뭔가 조명이 점점 어두워지는 느낌인데? 뭔가 조명이 점점 어두워지는 느낌인데? 뭐지? 화이팅! 삼성전자면 들어가기 엄청 힘들지 않나? 저도 욕은 잘 안 하는데 약간 새끼야 이런 건 가끔 해요. 오늘 아까도 아직 너무 배고파서 김밥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